전주국제영화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유명 영화인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개막식장은 수많은 영화팬들로 북적였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참여정부 때 호남을 홀대했는지 논란이 많습니다.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부가 로봇을 활용한 첨단 농업을 실현하겠다며 수년째 보급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농가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봄날 전주를 대표하는 영화축제인 전주국제영화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유명 영화인과 감독이 대거 참가한 개막식 현장에는 수많은 영화팬들이 운집했다는데요. 영화의 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전주 고사동 영화의 거리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열기로 뜨겁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전주 도매 3천여석은 관객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데요. 지금은 개막작 상영이 한창입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레드카펫 행사에 수많은 영화인들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배우 하지원과 정은채를 비롯해 오늘 시나리오 작가상을 수상한 박해일과 수혜 등 유명 영화인들이 얼굴을 비추며 환영을 받았습니다. 전주를 찾은 배우들이 한 명 한 명 도착할 때마다 영화 팬들의 열렬한 환호성이 이곳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나운서 박혜진과 프로그래머 이상용의 사회를 진행된 개막식을 통해 올해 영화제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날씨도 참 맑았는데요. 영화제 현수막이 나부끼고 티켓 부스가 설치되는 등 거리는 온통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역 영화팬들도 본격적으로 전주를 찾아오면서 이곳 영화의 거리 일대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황금 연휴가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행사장에서 MBC 뉴스 이경입니다. 역대 최다 작품을 상영하는 올해 영화제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국내 다큐멘터리가 많이 소개됩니다. 5월 황금 연휴를 고려한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역대 가장 많은 58개국 229편이 상영됩니다. 영화 해방구라는 슬로건답게 실험적인 작품이 다수 포진돼 있습니다. 논쟁적 주제를 모아놓은 프론트 섹션을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다큐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박사모를 들여다본 미스 프레지던트, 언론이 말하지 못한 국정교과서, 정치 다큐 노무현입니다 등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한 개막작도 단연 화제입니다. I wanted to put the accent on everything what connects us. People in a very divided world. 160회에 달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매년 인기입니다. 마이클 윈터바텀 등 세계 유수의 감독을 비롯해 아수라의 정우성과 주지훈, 마스터의 강동원 등 국내 톱스타들이 전주를 찾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전주돔에서는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페퍼톤스, 디에이드 등 공연과 관객 파티가 매일 밤 펼쳐집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패트와 매트, 정글북 등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상영을 비롯해 공예 체험과 청년 마켓 등 행사도 풍성합니다. 실험 정신이 투철한 영화들, 또 진보적인 영화들 못지않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영화제가 될 것입니다. 봄날의 영화축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도 관객들에게 뜨거운 화두와 설레는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국민의당이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 재경 전북도민회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전북도민회의 지지 선언은 향후회와 같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300만 명이 지지한다고 명시한 기자회견 문구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도민회를 고발했습니다. 재경 전북도민회는 이틀 전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참여정부 때 호남을 홀대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국민의당은 문 후보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호남을 차별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선거전 내내 문재인 후보가 호남을 홀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낼 때 각종 인사에서 호남 사람을 잘 기용하지 않았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장, 전 민정수석하면서 우리 호남의 인사 차별을 했습니다. 역대 정권별로 출신 지역별 차관급 이상 숫자를 확인해봤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전북, 전남, 광주를 합한 호남 출신은 105명, 전체의 31%를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일했던 참여정부 때는 93명, 25%로 약간 하락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51명, 16%로 감소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불과 10%인 26명으로 줄어듭니다.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많은 전라북도 인사가 등용이 된 시절이 참여정부입니다.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인사수석을 지낸 정찬용 전 수석이 퇴직 이후 문 후보의 호남 차별을 여러 차례 토로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 전 수석은 지난주 광주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부인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그렇게 악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아니하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전주에서 참여정부 때 호남을 섭섭하게 했다며 호남 주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특정 지역 차별 문제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 때 호남의 장차관 숫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과 문재인 후보는 4년 전이긴 하지만 호남 주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탄핵 정국과 맞물려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데요.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선관위가 개표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지에서 도착한 투표함의 봉인을 해제하고 투표지를 책상 위에 쏟아놓습니다. 정리한 투표지는 분류기를 거쳐 각 후보별로 나뉘고 무효 처리 가능성이 있는 표는 따로 분류됩니다. 개수기로 다시 한번 후보별 득표를 확인하고 미분류표는 개표 사무원들이 일일이 확인해 유효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계가 읽은과 저 읽은을 한번 확인하고 기계가 못 읽은 거였죠. 아? 못 읽은 애들 여기서 유관으로 읽습니다. 유관은 사람이냐 그 사람이야 이렇게. 모든 과정은 정당 관계자와 일반인 지원자의 참관 하에 진행됩니다. 이번 대선의 도내 선거인은 지난 대선보다 4만 명 늘어난 152만 5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4, 5일 사전투표는 241개 투표소에서, 9일 본투표는 615곳에서 치러지며 전주실내체육관 등 15곳의 개표 장소도 확정됐습니다. 보궐선거 성격의 대선이기 때문에 본투표는 기존보다 2시간 늘어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일에도 근무를 해야 한다면 선거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 줘야 하는데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관할 선관위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대선 국면에 지방의원들의 당적 변경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시, 유진우 의원 등 국민의당과 무소속 기초의원 3명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에도 무소속 시군 의원 3명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며 국민의당에 입당했는데 대다수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둔 당적 옮기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정부가 로봇을 활용한 첨단 농업을 실현하겠다며 여러 해 동안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의 관심을 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보급 실적 역시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기계가 작동되자 종이 화분이 만들어져 틀에 놓여지고 씨앗이 자동으로 담깁니다. 경남의 한 업체에서 만든 파종 로봇으로 가격은
이미 출시된 외국산의 절반인 1억 원입니다. 정부는 로봇의 보급으로 우량료가 생산돼 농산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어서 좋고. 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선보인 파종 로봇보다 시간당 생산량이 3배 높은 기계가 이미 2000년대에 선보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보급됐기 때문입니다. 원가 부분, 시간 전략,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전략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당연히 효율성 높아지고요.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농업 로봇 보급 사업은 기대치를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2년간 선보인 로봇은 모두 7개. 송아지에게 젖을 주는 로봇만 판매량이 200대를 넘겼을 뿐 대부분은 10대 이하에 그쳤고 심지어 단 한 개만 팔린 것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들을 조금 더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는 첨단 농업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학부모들이 유전자 조작작물, 즉 GM작물 개발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는 오늘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유전자 조작작물 개발 중단과 GM작물 사업단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농진청이 GM작물을 개발하는 데 대해 학부모 입장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황현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그동안 무리를 빚어온 도의원들의 재량 사업비를 올해 추경부터는 편성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황 의장은 다음 달 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전국광역의회가 함께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1.4분기 도내 지가는 전주 만성동과 장동이 1.7% 이상 오르는 등 평균 0.63% 상승해 7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군산시는 오히려 0.07%가 하락했으며 소룡동과 오식도동, 비응도동은 하락폭이 1.1%에 달했습니다. 만원 한 장으로 시골 장터를 구경하는 만원의 행복 열차권이 판매됩니다. 코레일은 앞으로 2주 동안 부안 상설시장과 남원 공설시장을 둘러보고 주변 관광지도 방문할 수 있는 장터 관광 열차를 만원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2주 동안 남원 춘향제와 부안 오복 마실축제, 한옥마을 한복데이 등 30여 개의 지역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축제 기간 새만금 상설 공연은 50%, 임실 필봉 문화촌 공연은 30%가 할인되며 도내 140여 음식점과 숙박업, 상점도 할인을 해주는데 자세한 내역은 여행주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건축 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남원시 공무원 2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멜론 재배시설 건축 허가를 조건으로 건축업자에게 여러 해 동안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남원시 공무원 38살 A씨와 44살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유통기한을 넘긴 재료를 보관하거나 위생기준을 어긴 식품 접객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점검 결과 도내에서 김밥 전문점 등 식품 접객업소 12곳과 청소년 수련시설 1곳 등 모두 13곳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고 전주의 한 도시락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탄소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산업자원부에 2차 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 사업 거점으로 선정돼 향후 5년 동안 178억 원을 지원받아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음극재 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양극재, 분리막 등과 함께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음극재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일본과 중국에 밀리면서 시장 점유율이 2%대로 극히 낮아 국산화가 시급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직원들이 마련한 학용품과 식기, 의류 등 5,600점을 케냐에 있는 카댕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해외 농업협력센터를 통해 케냐의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스쿨팜 사업을 진행 중인데 현지의 열악한 사정을 전해들은 직원들이 기증 물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